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오늘 해볼 주제는요. 운이 트이는 시점과 운빨이 트이는 시점과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은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시점과 발생하는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좌측으로부터 기린, 거북이, 백조, 그리고 나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기린 선택한 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기린 선택해 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운이 트이는 시점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절처봉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끊어질 듯한데 거기서 좋은 운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5 of Staves 카드고요. 다 펴보도록 할까요? 6 of Cups 카드입니다. 그리고 6 Coins 카드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운이 트이는 시점에서, 운이 트이기 전에, 직전에는 이렇게 사람들과 뭔가 같이 회의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고, 대인관계에서 부딪힐 일들이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운이 트이기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일단은 시기는 또 이따가 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5번에서 이 6번으로 가는데 5번은 이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올랐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6라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감정이 생겨난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이 경험과 노하우, 이렇게 조금 안 좋았던 일들을 뒤로 하고 그 경험과 노하우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 자, 운이 바뀌는, 운빨이 트이는 시점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할 때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누구에게 또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Six of Coins 카드네요. 이렇게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계속적으로 내가 다니겠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보너스를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새로운 어떤 일들로 상을 받아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확이 있다. 결실이 있다. 수확물이 확실히 있다라는 겁니다. 운빨이 트이기 좀 전에는 여러분들 조금 대인관계가 정리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어떤 배우자라든지 좀 사이가 안 좋았다가 이제는 다시 좋아지는 시점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제 구설로 인해서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여러분들 새로운 감정으로 일들을 시작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취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업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직원도 뽑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은인을 만난다. 운빨이 트이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통장에 돈을 좀 세고 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도 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또 한 장 볼게요.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자, 운빨이 트이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동을 하는 그런 수가 많겠습니다. 자, 회사를 계속 다닌다라면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는 거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람들 많이 만나러 가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귀인이 다가올 수 있는 운이다라는 거예요. 일이 바빠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4 of Swords 카드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구가 생겨나고, 조금 대인관계가 안 좋았으면 그 사람과의 이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이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운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대인관계가 한번 물갈이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천칭자리 분들은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물병자리 분들도 좋아요. 쌍둥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나인 오브 펜타클이네요. 자, 이거 결국에는 이 9번 돈 카드, 수확 물 카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고 이직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되고 대인관계가 바뀌고 그러면서 새로운 연인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뭔가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또 재택 하시는 분들에겐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또 처녀 자리라든지 우리 황소 자리, 염소 자리 분들은 더더욱 좋겠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역시 이 Five of Wands 카드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했던 일들을 풀어나간다. 매듭이 조금 풀린다라는 겁니다. 예, 꼬여있던 거, 꼬여있던 그 실타래가 좀 풀린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쯤 이렇게 되는 것인지 운빨이 트이는 시점이 어느 정도 인지 한번 볼게요. 9번, 10번 이런 카드들 나타나네요. 일적인 측면에서는 9주 후, 그러니까 두달 후면은 여러분들 운빨이 트이는 시기가 오고요. 또 애정적인 면, 그리고 대인관계 이런 면에서는 이 10주 후, 그러니까는 두달 조금 더 지나서, 두달 남짓돼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항상 기원 드리는 거 알죠?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네, 우리 거북이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운빨이 트이는 시점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거북이 분들. 자, 저스티스 카드네요. 여러분들 뭐 관제 구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진다.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 객관적인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노력한 만큼의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빨이 트이는 시점에서는 누군가에게 나를 더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공정하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 자, 공정한 정의 실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월급 못 받은 일이 있었다라고 뭐 한다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국가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운이 좋아진다, 운빨이 트인다라는 거예요. 자, 운빨이 트이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어떤 취직, 구직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일하는 모습, 사람들이 봐준다. 여러분들의 이 노력을 알아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사업장이 막 불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네일샵을 한다, 뷰티샵을 한다. 아니면 내가 직원으로 있다. 직원으로 있는데 내가 뭐 여태까지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됐었다. 눈치가 보였었다. 한다면 이제는 뭔가 바빠지는 운이에요. 굉장히 또 나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나를 여기저기서 좀 찾는다. 나라는 사람을 찾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따가 시기는 정확히 볼 겁니다. 네. 그럼 디테일 카드 또 봐야죠, 여러분들. 운이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투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이것은 좀 부동산 운, 기둥을 세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사는 곳이 어떤 뭔가 좀 운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사는 곳에 뭔가 이 지하철역이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좀 활성화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요. 또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떤 하나를 가졌는데 또 그것을 팔고 다른 쪽에 좀 눈을 돌리게 되는 운빨이 트이는 그런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공부 다 해서 내가 무언가 창업한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고요. 한 가지 목표를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일. 자, 여러분들 사는 곳이 뭐 재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을 돈을 확실히 다 받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나타나고요. 우리 양자리 분들, 사수자리 분들, 사자자리 분들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봐서는 운빨이 트이는 시점에서는 갑자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고 애정적으로도 막 누구 더 만나고 싶고 자꾸 더 열정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운이 있습니다. 그때 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븐 오브 컵스 카드네요. 무언가 많이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 많은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양자택일에서의 결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연인이 됐건 아니면 배우자가 됐건 뭔가 선생님이 됐건 뭔가 이제는 같이 사이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이 금성의 카드가 그렇습니다. 사랑의 비너스라고 하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미래를 약속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전갈자리 분들이라든지 수의 기운이에요. 그럼 또뭐 있을까요? 개자리, 물고기 자리 분들 더욱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쓰리 오브 펜타클이네요. 확실히 재물적 수확으로 다가간다. 라는 겁니다. 그 시점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업하는 일들이 열정으로 인해서 잘 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보험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영업이 잘 먹힌다. 쉽게 표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염소 자리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처녀 자리, 황소 자리 분들은 이 땅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 수확물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한장더 볼게요. 그러면은요, 쓰리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누군가 사람들과 같이 막 협업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운이 막 좋아질 때는 또한 대인관계나 이런 데에서는 인간관계 한번 물갈이 될수 있다라는 거. 다내 편은 아니라는 거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을 사람은 끊어야 된다. 그래야 운이 좋아진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마지막 한장 보겠습니다. 나인 오브 펜타클이네요. 결국에는 수확물로 가져간다. 여러분들의 가진 돈으로 뭔가 더 추진할 수 있다. 내가 어디다 투자할 수 있다. 내가 투자한 것이 배로 불어난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더더욱 좋을 것이고요. 대인관계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점이 언제인지 도대체 언제 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운이 좋아지는 시점. 자, 큐 매화 카드고요. 4번 난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인간관계, 애정적인 면, 이렇게 감정적인 거 편해지는 것이 이 4주 후, 한달 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큐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운이 좋아지면 쭉 탄력받아서 평온하게 간다라고 나타납니다. 자, 거북이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우리 백조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운빨이 트이는 시점과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Six of Spades 카드네요. 일단 이것은요, 간단히 봐서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 합격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대기업일 수도 있는 거고, 학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 공간적 이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운이 트이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편이 많이 생긴다. 사람들이 많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한 사람들 많은 곳에 가고 내가 사람들 많은 곳에 인기를 얻는다.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좋겠죠. 방송 관련 일, K-POP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일, 혹은 사람들을 아름답고 또 뭔가 좀 활인업 해주시는 분들, 아름답게 만들고, 코디네이터라든지, 패션업,
뷰티, 화장품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아주 좋겠죠. 자, 유니버스 카든헤어 이제 하나 완성이 된다.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 다 합격의 운이고 합격하면 무언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신분이 바뀌는 거죠. 학생의 신분에서 직장인의 신분으로 바뀔 때 여러분들은 좋아지는 거고요. 또한 그 위치 상승, 내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되고 과장에서 차장, 부장, 이사로 되는 그렇게 뭔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온다. 이 운빨이 트인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또 볼게요. 10 of Wands 카드네요. 역시나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일이 조금 많아진다라는 것도 있고요. 운이 트이기 직전에 뭔가 막 일이 너무 많아서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그것을 어렵게 풀고 나니까 그때 이후로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타로 사주 공부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너무 궁금한데 안 풀리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음악을 공부한다. 이론적인 걸 공부한다. 너무 모르겠고 좀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좀 뭔가 좀 애매하게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나 혼자서도 충분히 막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경험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탁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Ten of Wands 카드인 거고 어떤 하나를 완성하고 새로운 하나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3 of Wands 카드네요. 운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잡을 수 있다. 뭘 잡냐? 뭔가 하나의 목표. 두 개를 완성하고 하나의 목표를 더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적인 측면도 되는 거고요. 어딘가 움직여서 이사해서 괜찮다. 내가 어디다 말뚝을 하나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찜 발라놓고 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기회가 와서 어떤 누군가의 소개로 부동산적인 면이나 주식적인 면 투자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 볼게요. 또 에이트 오브 스와드 카드네요. 자, 이런 일들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힘들게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주에선 충과 형살 혹은 파살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깨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외로움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그 외로울 때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경험해서 이제는 편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 유의점 카드도 되는 겁니다. 백조분들. 자, 하나 더 볼게요. 백조분들. 이렇게 많이 연구하게 되고 또 내가 연구한 것들을 아이디어 상품으로 내놓는다라는 것도 있죠. 자, 우리 트이는 시점에서 좋은 사람을 이제는 많이 만날 수 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 만날 수 있고 이제는 잠자리가 편해지면서 좋은 꿈을 꾼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갈자리 분들이라든지 우리 수기운 가지신 물고기자리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 아이디어 귀문 관살이 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 받을 일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 또 볼게요. 맞네요. 러버스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선생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운이 트이는 시점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그 전엔 좀 외롭다, 힘들다라는 건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쯤 이 외로움과 힘듦이 끝나고 운빨이 트일까요? 자, 7번 매화 카드고요. 1번 국화 카드입니다. 또 조커 카드가 나타났네요. 조커 카드가 나타났다라는 것, 그리고 에이스라는 것, 이거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면 7주 후 여러분들 두 달 안으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확실한 수확과 성과가 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백조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비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운빨이 트이는 시점과 발생하는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운이 트일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좋은 걸지. 일단은 여러분들 쓰리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누군가와 축하할 일, 건배할 일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건배할 일들은 어때요? 이 컵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뭔가 충만한 일들입니다. 내가 새로운 이성이 생겼다.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좋은 사장님을 만났다. 회식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면은 아주 멋쟁이 손님들이 온다. 객단가가 높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쓰고 있다, 미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무슨 산업 디자인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명함을 파가지고, 알바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창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예술적인 측면을 많이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 이성적인 면, 연인과도 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드 카드네요. 뭔가 이제는 조금 쉬는데, 확실히 쉴 수는 있는데, 일이 좀 바쁘다. 조금, 운이 트이기 전에, 운빨이 좀 트이기 전에는 예민한 일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어요. 많이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과거, 현재를 보면 아무래도 이것이 더 과거가 되겠죠. 제가 보는 것은 운빨이 트이는 좋은 일들을 보는 거니까요. 예민한 일, 뭔가 좀 못 이루는 일들, 그러다 보니 어떠겠어요? 어떤 걸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또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시기질투하나, 그런 것들,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오해했던 것들, 의심했던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빨이 트이는 시점에서 이런 대인관계적인 일들도 있다. 자, 킹 오브 컵스 카드네요. 쓰리 오브 컵스에서 막 들떴던 그런 일들을 확실하게 이 킹이 정리를 해주네요. 안정감을 찾는다. 자, 여러분들 이 약간 정서적으로 좀 우울감이 있었다, 불안함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귀인을 통해서 내 운빨을 트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심리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정신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의 이 신체도 건강한 거고 일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내 정신이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정신이 건강하다라는 건 신체도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취미 생활, 규칙적인 그런 일들, 운동을 통해서, 취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일, 능률을 올린다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결국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 보니 나인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이건 뭐냐면 내가 뭐 사놓은 주식이 내려갔다, 달러가 내려가서 뭐 금이 내려갔다, 뭐 이런 것들 투자해 놓은 곳이 불안불안했는데 다시금 이렇게 반등하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운빨이 트이는 시점은 이따가 또볼 거예요. 자, 처녀자리 분들은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염소자리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또 감정의 카드가 나타나고 예술적인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귀문 관찰 발달. 그동안 생각 많이 했던 것들을 이제 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잘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어떤 학문적인 것들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한 파트 에서 또 다른 파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파트를 만들어서 혹은 같은 파트인데 컨텐츠를 좀 달리해서 이 시대의 조류에 맞게끔 나아간다라는 거래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합격의 소식이 있는 거고 나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회사에서. 자네 한번 다녀보지 않겠나라고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 텐 오브 펜타클로 수학이라는 것으로 확실히 다가가네요. 처녀자리 분들 그리고 황소자리 분들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한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새로 시작한다. 예. 내가 학생 신분에서 이제 직장인 신분으로 바뀐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바뀐다. 내가 이사에서 사장으로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나비 분들, 그럼 시점이 언제냐? 운빨이 트이는 시점은 언제냐? 자, Q라는 것이고요. 또 10번 대나무 카드, 그리고 6번 난 카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자, 6주 후에는 내 마음이 이제 편해진다라는 거죠.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달반 후에는요. 그리고 10번 대나무 카드는 10주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직업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완성이 되고, Q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됐으면은 꾸준하게 오래 운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무적인 운도 되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또 어디 투자 새로 하시는 거 좋겠다. 6주 후부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나비 골라주신 분들도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요.